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찬 여러 말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모두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쟁이는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 기독교를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 사용할 때는 비하하는 말이기도 하였지만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하고 다른 사람,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들을 예수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쟁이가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쟁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활동했던 양동근 씨가 있는데 그 예수쟁이 래퍼의 노래를 잠깐 듣겠습니다. 나는 예수쟁이 사람들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 예수쟁이 사람들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 예수쟁이 사람들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모두 구원받으리. 영생을 얻으리. 모두 구원받으리. 영생을 얻으리. 모두 구원받으리. 영생을 얻으리. 모두 구원받으리. 영생을 얻으리.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을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내 정체성. 나를 어디서나 두루 채우시고 난또주 하나님을 따르고 그 원수 이쯤에 내려놓고 될리 없다고 마구 욕하나 헛수고 거침이 튀심이 크심이 있으니 악이 빗으로 져서 How you like it, Go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겠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고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은 이쯤에서 다 물러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대 통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또 우리 많은 이음 세대의 아이들이 아니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의 정체성이 분명한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주인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권력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세상의 명예가 주인이 돼서 나를 움직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 그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너희의 입술로 고백해서 시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지금이야 우리가 누구나가 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지만 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대만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힘든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그 시대적 상황을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세계 역사도 좀 알아야 되는데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한 나라가 무려 꽤 오랜 역사를 가진 제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로마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로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라로 존재한 때가 1500년입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로마가 한 세대, 우리나라는 2조 3국 3국이 있을 때 다 500년 이상을 유지 못했는데 로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로마는 유럽의 전 역사 속에 1500년이나 지배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로마입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언제나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믿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은 그 형틀도 로마의 사형의 형틀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황제이십니다. 인간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만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고백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그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장사도 살기도 어렵게 핍박했던 시대가 로마가 지배했던 초창기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살기조차 어려운 그때에 그곳에서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했던 일군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을 따라 교회가 형성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도시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어떤 도시에서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은 그 시대의 주인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눈에 가시 같았을까요? 로마 황제들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때만 되면, 구실만 있으면 그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손해보도록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음을 세계 역사는, 기독교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믿음의 소유자였는지를, 그리고 로마의 압제가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프랑스 화가 장 레옹 제룸의 기독교 순교자의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로마의 큰 광장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를 뺑 둘려서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들을 불태우고 있는 장면이 있고 또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밑에서 지금 굶주린 사자가 나와서 그들을 노려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초창기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로마의 현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콜로세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태워서 죽임을 당했고 거기에서 찢김을 당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기버는 로마의 쇠망사라고 하는 책에서 로마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인들은 관습과 교육의 신성한 유대를 끊어놓았고 국가의 종교제도를 침범했으며 선조들이 진리로서 믿고 신성한 것으로 숭배해온 것들을 건방지게도 멸시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도덕, 도시지역의 미신들을 모두 멸시하며 거부했고 그리스도인 전체가 뭉쳐서 로마의 신들, 제국의 신들, 인류의 신들의 그 어떤 친교도 거부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 그 고백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이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쉽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지키게 애썼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그 선조들의 은혜와 또 그 열정과 그 헌신에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내일이 뭔데?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이 말을 들은 하루살이가 어떻게 메뚜기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메뚜기가 어느 날 개구리와 함께 놀았습니다. 개구리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그렇게 물었어요. 내년이 뭔데? 내년은 겨울이 끝난 후 날이 따뜻해지려고 할 때 오는 거야. 그러나 메뚜기는 내년을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영생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영생이 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평안을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은혜는 이 세상에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여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과 같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새로운 날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500여 성도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반증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참여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부활의 역사가 어떻게 이 땅에 있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4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어지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옷 입게 되고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 다시 하나님의 소망으로 태어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뿐이라면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하지만 얼마든지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잇대어 사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면 수준이 낮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이 땅의 삶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오늘 로마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영혼을 잇대어 사는 그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의 삶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혼을 잇대어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부요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 속에 우리 사랑하는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혼을 잇대어 사는 삶을 통해서 또한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유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구원의 역사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또 로마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역사를 지나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승리의 역사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졌는지를 감추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유대하신 승리의 역사가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십자가가 곧 시작이었고 새로운 역사를 바꾸어낸 기점이 되었음을, 이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가장 오래된 제국이 로마라고 하면 그 로마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독교의 역사가 그 중심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로마는 얼마나 혹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심하게 핍박했는지 그 당시에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없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던 것이 초창기의 로마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정도로 급속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얼마나 큰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원을 이때로 사는 확실한 믿음 속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탄압이요 핍박이면 우리가 사는 이 역사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나서 기독교는 이 역사 속에 사라져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고통받는 순간에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됩니다. 더 이상 이제는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고 그 모든 종교를 용인하게 됩니다. 아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랬었던 이유는 전쟁에 승리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떻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그 후로 67년이 지난 380년에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어느 날 너무 심히 아픈 가운데 그 병을 하나님께 고쳐주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나음을 통해서 그가 이제는 더 이상 로마가 그냥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로마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만이 국교가 된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380년입니다. 이제 로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독교인이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후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승리하는 삶을 언제나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든지 똑똑하고 잘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 세상에서 명예를 가진 사람,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이 땅에서 그냥 무너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에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외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순간순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무너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마침내 승리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이런 믿음의 정체성에 단단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한신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며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를 증거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